아, 봉고가 이렇게 막힌다고? 봉고가 이러면 완전 좋겠는데? 멋있잖아. 가격이 걱정되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가 홈페이지에 PV5 관련 정보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지금 기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V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야, 지금 홈페이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5개의 차가 있잖아요. 5개의 차가 있고 그 중에 2개는 실루엣으로 공개됐어.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3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이 2개는 바로 내놓겠다, 이 얘기인 건데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합니다. 한 3-4개월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 일단 여기 보면은 컨셉트 PVV 패신저라고 있죠. 패신저는 뭡니까? 승객들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보면 와, 멋있어. 멋있고 이게 양산형이라고? 아니겠지. 양산형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느낌이라는 거잖아. 오, 뒤에 이렇게 LCD창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글씨를 새길 수 있다. 아직 모릅니다. 이건 컨셉트니까. 근데 대충 이 컨셉트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실내 모습. 실내 모습이 어느 정도 지금 구체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트 구성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트 구성이 6인승, 2-2-2, 5인승, 2-3-0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3 이렇게 시트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 이건 진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2-0-3 있지, 1-2-2도 있습니다. 학원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전자가 정말 운전만 하니까, 그러니까 1, 2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지금 4가지의 시트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진짜로 돌아갈 것 같아요. 뒤를 보는 게 가능해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테이블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테이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폭스바겐 멀티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가운데 테이블도 있고 역방향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마 제공 줄 것 같고, 승객 운송에 유리하다, 방호 소재가 있어서 편리한 세차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직은 아니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V5 카고도 있죠. 카고는 화물실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을 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랩핑한 것도 나름 멋있네요. 오, 이렇게 된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컨셉트 PV7도 있는데 PV7은 조금 더 첨단의 느낌이죠. 뒤에 있는 이 짐을 꺼내서 그 짐을 모듈형으로 신발 가게라든지 옷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지금 선보였던 거고 현실성은 조금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약간 현실에서 조금 멀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컨셉트를 보여주고 실차들까지 같이 섞어서 보여주니까 기아가 뭔가 계획이 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회사다. 지금 보여주는 건 요거 두 개지만 이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큰 그림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는 회사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멋있네요. 자, 그래서 요번 실루엣이 나왔는데 이 실루엣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티저로 나와 있는 이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PV5 누가 그렇게 관심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올해 CES에서 보여드린 영상 이거 무려 80만 분이 봐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관심 가질 일인가? 근데 저희가 직접 PV 그때 봤을 때 놀랐던 것은 이 외관이 굉장히 멋있어요. 글씨가 막 지나가면서 원하는 대로 새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타보면 택시 아저씨 딱 오면 눈치를 보잖아요. 어, 아저씨 혹시 맞죠? 맞죠? 여러분, 아저씨가 딱 타고 나서 역삼동? 이러잖아요. 서로 이제 약간 좀 재는 과정이 필요해. 탔는데 아닌데요? 이러면 다시 또 내려야 돼.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잘못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다. 그래서 김한용 씨 빨리 타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 되고요. 그리고 실내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이 차의 내부를 새롭게 꾸밀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꾸며줄게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양한 기능들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만들어줄게 라는 건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PBV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플랫폼 비욘드 비클, PBV는 이제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넘는 플랫폼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놨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스타리아 ST1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기대를 끌어모았죠. 저희도 굉장히 기대했고 실제로 타보면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지 이탈리아 이베코가 현대차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걸 이베코를 붙여서 팔아요. 말 그대로 택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베코 이름으로 이걸 생산해서 ST1을 유럽에 팔고 있다. 이름이 이무비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원래 우리나라가 이태리 차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파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차를 현대차를 이태리 차 이름으로 갖다 판다. 현대 여기까지 왔구나. 와, 대단합니다. 그만큼 ST1이 훌륭한 자동차란 얘기죠. 전기 화물차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판매량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비싸죠. 한 6천만원대니까 6천만원으로 포터를 어떻게 대체. 그래서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좋다는 거 알아.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이어야 짐을 넣고 빼는 사람이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운전하는 분들도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이거 좋은 건 아는데 그런데 기존의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포터에서 이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배송하는 트럭 같은 경우는 하역장 같은 데다 세우고 하역장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내리는 아니면 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높이가 일단 안 맞으니까 지게차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 ST1이 편한 건 분명히 알아. 근데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ST1 판매를 보면 5월에 나왔는데 8월까지 4개월간 판매량이 570대. 아, 처절합니다. 이게 전기 트럭이라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기에는 지금 전기차 포터 같은 기간에 4,000대 팔렸습니다. 전기차 봉고 1,800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자동차 오픈 트럭을 더 선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뭐 당연히 오픈 트럭보다는 이게 훨씬 안전하고 이 우리나라 도로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안전 문화를 위해서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 오픈 트럭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현대도 ST1을 지금 이런 식으로 카고를 먼저 내놓는 것보다는 이 오픈 트럭을 먼저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아는 현대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PV5를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포터보다 유리합니다. 일단 안전하잖아. 일단 코가 있어서 충돌 안전성이 훨씬 더 뛰어날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트럭 베드가 좁지 않습니다. 트럭 베드도 꽤 커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다 라고 표시되진 않았는데 지금 1100짜리 팔레트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봤을 땐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팔레트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역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어쩌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기아 PV5 같은 경우는 ST1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우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파워트레인에서 ST1은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800V 시스템을 탑재해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주행거리는 320km. 이 정도면 탈만하지. 반면에 포터 전기차는 지금 400V 시스템에 충전 속도도 너무 느리죠. 그리고 배터리가 노출돼 있어서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다가 게다가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어서 효율도 떨어져.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뒤에 짐을 싣지 않으면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게다가 충돌 안전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포토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새로 나온 자동차들 PV5라든지 ST1이 정말 좋은 자동차라고 단언컨대 몇 배는 좋은 자동차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아 PV5 오픈베드가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겁니다. PV5 오픈베드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장비 원자재 같은 물품을 배송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차량이다. 소형 상용 EV 동급 중 최장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ST1보다 더 멀리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300km를 넘는다는 얘기네. 그죠? 300km 넘는 차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도심 내, 도심 간 이동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장거리 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V로 차량 운행비를 줄일 수 있다.
데크도어의 경량화 소재를 적용해서 더 용이하게 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크도어라는 건 아마 이 트럭 뒷부분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도어,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요 도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경량화 소재로 했다, 좋은 건가? 어쩌면 요게 경량화라서 싫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 경량화 안 하면은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이 이거 여닫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량화를 하고 좀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량이더라도 단단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활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심 환경 서비스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높은 적재 성능이 있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운송하는 환경 서비스 업체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농업 관련해서도 쓸모가 많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농작물, 식량, 비료, 농작업 장비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픈트럭인 경우에 이런 거 되게 좋겠죠. 뚜껑이 있으면 농작물 같은 거 제대로 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위에 쌓아 올리고 나무, 기다란 나무들 이렇게 날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대충 알겠는데 이거 후륜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보통 포터라든지 봉고는 이 후륜을 복륜으로 하고 이 사이드를 줄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럭 베드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후륜을 복륜으로 안 하고 하나의 타이어로 한다면 타이어가 좀 커져. 그리고 이 높이가 좀 높아져. 그래서 요게 살짝 걱정되는데 괜찮을까? 아, 괜찮겠지. 괜찮겠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복륜 타이어는 또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 가격이 싸. 타이어 가격이 싸고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버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1톤 트럭인데 이상하게 3톤이 실리네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단륜이기 때문에 요게 복륜으로 해주지 왜 단륜으로 했을까. 자, 오픈베드는 대충 보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오, 앞에 이 램프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PBV 콘셉트의 램프 그대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요 뒤에 있는 요 트럭 베드 부분은 요건 봉고 같네. 중간에 있는 요 철프레임이 이게 전형적인 봉고의 그런 철프레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적재함도 너무 봉고 같아. 전반적으로 봉고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프에다가 이렇게 블룩블룩하게 이렇게 각을 잡아놓은 거, 요것도 루프에 패턴 잡아놓은 것도 이것도 재밌네요. 요게 원래 봉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봉고에 있는 그런 루프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놨네요. 요거를 요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건 예전에 루프에다가 뭔가 짐 같은 걸 실어야 될 때 그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짐을 더 실으라고? 자, 네,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정말 험하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PB5 내장 냉동 탑차도 실루엣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루엣을 보니까 오,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공개한 차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네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아 PB5 내장 냉동 탑차 이렇게 돼 있는데, 내장이라는 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탑차라고 말하는 걸 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장차는 이렇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차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짐을 넣거나 뭐 화물을 넣거나 하는 걸 요 안에다 다 집어넣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다가 짐을 넣으면 엄청 많이 들어가겠는데? 무슨 쿠팡 알바 같은 거 하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짐이 너무 많아서 안쪽에 깊이 들어간 건 어떻게 꺼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옆을 또 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도 열리고 후면도 열리고 냉동 탑차도 물론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탑차 사이즈라고 해서 바디 타입이 하이, 로우,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네요. 근데 하이는 높이가 무려 2.65m. 야, 이런 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차가 필요했죠. 이 경우는 솔라티 같은 차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스프린터 이런 차들 정말 높기 때문에 성인이 약간 숙이는 게 아니고 꼿꼿하게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삿짐 같은 거 나를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m짜리 로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했다. 2.1m면 사실 성인이 들어가서 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옆으로 뭔가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높이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거, 높은 거, 중간 거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작업 환경이나 자동차가 들어가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고 같은 경우는 이 차체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동차 이렇게 높은 차 운전해 보셨어요? 높은 차 운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윗부분이 어디 걸리냐는 거야. 나뭇가지 같은 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거를 박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많이 박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거 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쪽에도 초음파 센서를 마련해서 위쪽에 충돌할 것 같으면 그걸 미리 경고해주는 경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화물을 운송하는 차니까 만약에 이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밖으로 그냥 갔어도 이 워크어웨이 락이라고 해서 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도 달려있다고 해요. 이런 자잘한 기능,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실제 화물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화물 운전자들이 배송을 하는 차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선택해주는 차.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안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돼. 옵션으로 선택하게 하면 내가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옵션은 가장 낮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 ADAS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OTA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는 출발할 때 경고음이 날 수 있도록 이 도어가 열렸다 이런 것들 경고하는 기능 같은 것 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아 PBV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뭐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냉장 여부라든지 오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일일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죠. 앞으로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자동차 트럭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옷가게가 만들어져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옷 갈아입고 실제로 옷 입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1인만을 위한 그런 옷가게들이 여러 가지로 제공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지. 요즘 들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식 카페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뭐 창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아니면 혹시 그거 보셨어요? 셰프 아메리칸 셰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푸드트럭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서 멕시칸 음식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것들 된다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 전원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푸드트럭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작을 이 정도로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이 트럭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존에는 이 자동차라는 건 뻔한 형태로 다 똑같이 만들어야지만 수익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차들을 다 다르게 해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PBV는 어떤 것이 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